자, 바로 나올 수도 있어. 이제 어, 역사는 몰라요. 바로 나오면 바로 가는 거예요. 부르시는 노래, 여러분 노래가 있으면 바로 네. 여러분들은 퇴근을 하십니다. 아, 긴장되네요 또.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벌써 3번 방에 I believe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네. 또? 와. 야, 이게 거대하다. 10년 됐죠? 한성우 씨 노래. 아, 역삼 잘하네요. 아, 역삼 잘하네요. 어, 천년의 사랑 나온다. 우와, 어디요? 와. 방영기 아까 얘기했는데 와. 근데 역삼이 진짜 잘하네. 아, 진짜. 김경호 씨 기대되겠는데요. 이거 락이 나. 천년의 사랑을 부를 네.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내년에도 불러주라 제발. 누구 시작했는데. 아, 이거 왜냐면 천년의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어. 지금 이번 방 남자분들이거든요. 천년의 사랑이면 김경호 씨 노래로 가거든요. 남자분하고 자기 딸이랑 한 곡만 한다는 사람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거의 세트예요. 바로 천년의 사랑 갔다가 금지된 사람 나 지금 물 먹는 거 봐. 천천히 산 이게 지금 아직 10분 남았거든요. 근데 유엔의 성분이 왜 유엔 아, 저 엘로망스. 기대는 선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역시 역삼이구나 했지. 김태우 씨가 선배들한테 참 잘하잖아요. 정말. 굉장히 저 진짜 잘하거든요. 예, 저도 진짜 오래 태우 씨를 봤지만 늘 항상 예의가 나고. 예. 그 좀 그 김종서 씨하고 있었던 뭐 좀 유명한 일이 있었다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예. 신곡이 나와서 저도 이제. 컴백 무대를 가지는데 종서 형님이 컴백을 하신 거예요. 예. 대기실 찾아서 인사드리러 갔죠. 어. 갔는데 부활 형님들도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김태현 형님은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예. 종서 형님 계시길래 아, 형 오랜만이에요. 된지 오랜만에 뵙거든요. 인사하러 왔어요 후배들 그랬더니 아니 네가 처음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화가 난 거예요. 선배님인데 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애들이 좀 힘들었나 봐요. 네, 어려울 수는 있죠. 좀. 근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꽂혔다. 그 KBS 내 밑으로 타나와 이렇게 하고 내 밑으로 타나와 이렇게 하고 근데 정말 나왔어? 정말 나왔어? 안 나오면 웃기겠다 야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쭈비쭈비하면서 나오죠 네.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야, 뭐. 야 너 김종서 선배님이랑 부활 선배님한테 인사 안 했어? 그러니까 어?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야 빨리 인사드려 이렇게 갑자기 거의 청소년 아니 거의 다 일어나죠 일자로 섰는데 한 50명이 아, 무슨 회각잔치도 아니고 그래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청소년이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진짜, 진짜, 진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예. 종서형하고 태원이형한테 욕먹고 예. 왜 이런 짓을 하고 욕먹고 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들도 차 타고 가면서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을까 안 했다고 말이지 네, 안 했죠 안 했지 100% 안 했지 그래서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아무도 자신은 없는